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약회사에서 품질관리 QC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대기환경 기사시험 준비를 작년 12월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이었고, 취업을 준비했던 시기였어요. 제가 전공이 환경생명화학과인데, 환경 직종도 선택할 수 있었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생물 실험과 관련해서 스펙이 있었어서, 환경 직종과 제약 QC 미생물 파트 직종으로 취업 준비를 동시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힘이 들었는데, 한 가지만 준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취업을 일찍 이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 실기 시험까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걸린 총 기간은 필기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이니까 거의 한 3달 정도 준비를 했고, 실기 시험은 적게 한 1달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에 제약회사 최종 합격 소식을 듣고, 필기 시험을 2주 남기고 합격을 하다 보니까 대기환경 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지금 타이밍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기사 자격증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면, 훗날 제가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누구도 아닌 이 자격증 하나가 저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격증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시에 합격했기 때문에 지난 실기 시험의 난이도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실기 시험의 난이도와 필기 시험의 난이도를 비교하자면 실기 시험이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연소공학의 단순 계산 문제들 다풀수 있었는데, 가스 처리 과목에서 유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실기를 준비하며 보지 못한 유형의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는 필기 시험에도 여러 나왔었고, 결국에는 어떤 시험이든 제가 준비한 부분 외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목표 60점 이상을 좀 전략적으로 잘 생각해서 준비를 하는 게 맞고, 버릴 문제는 버리고 챙길 유형은 챙기고, 이제 강의하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런 부분 버릴 거 버려라, 챙길 거 챙겨라, 이런 부분을 꼭 유의 깊게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대학교 휴학 기간 동안에 1년 동안 고등 영어 강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강의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수용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제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일지 그때 많이 연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는 아이들은 확실히 저의 강의를 많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성적을 내서 자격증을 합격하기 위해선 고경미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수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경미 교수님이 막 암기법, 뭐 저만의 암기를 따로 하는 방법을 만들고 싶겠지만, 그래도 교수님이 이제 개발하신 암기법, 이런 해당 문제들의 출제 비중 정도, 이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해서 자신의 값으로 흡수를 해서 강의 수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격 수기에도 올린 내용인데, 강의를 수강할 때에는 책에다 필기를 하고, 강의 수강이 끝나면 반드시 노트에 따로 필기를 했습니다. 책에다 필기를 할때 책에 나오지 않는 교수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 저는 농담까지도 다 거의 적었다고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노트를 필기를 할때 추가 설명을 잘 녹이고 자신의 생각까지 녹여서 필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잘 들어보면 원리라던가 이해하기 위한 흐름이 분명히 있어요. 필기를 잘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칠판에 쓰는 것만 받아 적으면 나중에 필기 노트를 봐도, 또 책에 필기된 것을 봐도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암기도 잘안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영양가가 없는 필기라고 생각해요. 암기할 때 단순 암기보다 이런 원리 같은 흐름, 이런 거 실마리 같은 거를 잘 잡아가면서 많은 양을 암기할 때는 이런 실마리 잡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귀찮다고 넘기지 말고 고경민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잘 필기하시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원리나 이런 것도 곁들여서 필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강을 선택했던 이유는 인강이 더 효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예요.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 강의를 수강해서 더 유리한 조건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학보다는 학원과 인강으로 합격 확률을 높이고 싶었어요. 근데 오프라인 학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인강을 선택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다시 뒤로 돌려서 볼수 있는 인강이 정말 옛날부터 좋아했습니다. 60점만 맞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격증 공부를 할때 안일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 목표를 80점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의지를 따라간다고 행동이 그렇게 60점을 맞추려고 하면은 60점이 안 맞을 것이고 80점을 맞추려고 하면은 분명히 한 70점 정도 맞거나 60점을 간신히 넘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기출을 풀때 채점을 하면서 80이 넘는다면 그땐 정말 안심해도 되는 것 같아요. 필기 합격 후에 실기 시험까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게다가 저는 3월 중반에 입사를 해서 여유가 있고 그리고 또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열정이 더 식었어요. 실기 그 텀에서. 실기를 막상 공부해본 결과 67점으로 간신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필기 합격 후 바로 공부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후회되었어요. 실기 시험 준비 막바지에 결국 밤을 새고 무리해서 다행히 합격한 것 같습니다. 설령 공부를 많이 안 했다고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실기 시험 진짜 포기하려고 했는데 제약회사에서 쓸모없는 자격증이라 더더욱 그랬고 하지만 합격한 지금 자격증 하나 있는 것이 대단한 자존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직장을 잃었을 때 진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꼭 합격하길 바랍니다.